성령운동 무조건 신사도, 초대교회 속사도 이그나티우스의 증언. 이그나티우스가 필라델비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히 내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야기된 분열에 대하여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말한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쇠사슬에 매여 있는 분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나의 증임이십니다. 옳습니다. 성령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감독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존하라. 분열로부터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버지의 모방자인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모방자들이 되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것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빌라델비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에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색적인 복음의 변호사 바울의 영성의 정석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강한 이단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이단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이단 사냥꾼들은 성령운동을 무척 싫어합니다. 성령운동이라고 보이면 무조건 하는 소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저도 성령운동을 빙자한 양신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가득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성령을 빙자한 무당들이 즐비한 것은 가짜도 진짜를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성령운동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성령운동은 무조건 이단시하는 그런 것은 중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제를 먹어야 하는데 약의 부작용이 어쩌다 한번 조금 있다고 중병을 끌어안고 약을 먹지 않고 그 부작용 때문에 자기가 죽는데도 약을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약은 먹어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사역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운동, 진짜 성령운동에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를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가 그랬고 예수님의 설교가 그랬고 제자들의 설교가 그랬고 초대교회 속사도들의 설교가 그랬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설교가 그랬고 기독교 고전들의 저자들의 설교가 그랬고 청교도들의 설교가 그랬고 복음주의자들의 설교가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속사도 초대교회 교부들도 회개하라. 기독교 고전의 모든 저자들도 회개하라. 청교도들도 회개하라. 복음주의자들도 회개하라. 오늘날의 목사들도 회개하라.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고 하면 무조건 신사도 운동으로 몰아가는 현대의 이단 사냥꾼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들의 주장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는 모든 사람이 이단이라면 초대교회 모든 속사도들이 신사도 운동 이단이고 역대의 대다수의 기독교 고전의 저자들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설교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비롯된 모든 성령의 사람들의 저서가 성령으로 설교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초대교회 속사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안디옥의 감독이었고 사도 요한의 제자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확실한 제자 폴리캅과 친분을 유지하며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이 짐승들에게 던져져서 그리스도께 바쳐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순교를 갈망하는 서신을 폴리캅에게 썼습니다. 이는 순교를 자랑한 것이었고 폴리캅에게 자랑하듯이 고백한 그의 편지의 내용처럼 그는
짐승에게 던져져 순교의 꽃이 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서신에서 말한 것과 같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밝히 드러내는 회개의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감독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존하라. 분열로부터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버지의 모방자인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모방자들이 되라. 라고 성령으로 청중들의 영혼들에게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면 이그나티우스가 어떻게 성령으로 선지자적인 회개를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사도적인 성령의 인격적인 은사로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을 이어서 그 다음 세대인 이그나티우스에게까지 사도들과 똑같이 역사하셨던 성령이 오늘은 안 계실까요? 다음 세대로 전달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한 세대는 전달됐는데 이그나티우스까지는 전달됐는데 그 밑으로는 전달되지 않고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제가 말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성령 설교로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변호하면서 머리로는 알지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과 사모함이 큽니다. 하지만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 설교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운동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사전 정보 없이도 죄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령 운동에 대해서 성령 설교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움과 경계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설교를 사모합시다. 성령 운동을 사모합시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 운동을 사모합시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찾아가셨지만 성령은 죄인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셨지만 성령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모하는 바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모해야 성령 운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모해야 성령 설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모해야 내가 간절히 원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은사들이 임합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아홉 가지 열매들을 맺는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씀이 없는데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설교를 성령 운동을 성령의 인격적인 은사들을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죄를 들추어내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장대형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비롯된 부흥운동, 성령운동, 여러 부흥사들의 설교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설교로, 성령운동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무디입니다. 무디의 집회에서 어떤 여인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자신의 남편도 무디의 전도 집회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무디의 설교를 들은 남편과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은 부인에게 당신이 내 사생활을 무디에게 다 알려줬냐며 부인을 질타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영혼의 사정과 죄악을 들추어내는 설교를 듣고는 무디가 부인에게 자신의 사전 정보를 듣고 그대로 설교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죄를 알아맞추고 어떻게 나의 사생활을 알아맞추고 어떻게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발견되고 나만 알고 있는 내 영혼의 실상이 발견되느냐고 무디를 오해한 것입니다. 부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무디의 모든 설교가 그랬습니다. 죄가 발견되는 설교, 청중들을 보혈의 강으로 인도하는 설교,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설교, 상한 심령으로 깨어져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설교, 상한 심령으로 깨어져 신부의 애절한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설교. 무디의 모든 설교가 청중들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세우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회개한 예수님이 칭찬한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청중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동시에 원색적인 복음을 탁월하게 변호하는 성령 운동의 변호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와 구독은 진리 전파에 큰 도움이 됩니다.